몇 가지 뜻이 있겠지만요. 여기서는 땅을 파고 위에 거적다리를 얹어서 비바람이나 추위를 막아 겨울에 화초나 채소를 넣어두는 곳을 우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과 우음 연결을 지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고추바람, 살을 애는 듯 매섭게 부는 차가운 바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바로 고추바람입니다. 겨울에 많이 불겠죠? 그리고 동장군 하면은 또 겨울을 대표적으로 연상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가을이 아니라 겨울이었습니다. 피읍 지읒의 이음절. 코를 떼다. 어떤 뜻일까요? 조금 생소한 관용끝인가요? 다음 도움말. 걱정. 자, 박지인 씨, 송영진 씨, 김순자 씨 세 분 150점 도전하고요. 퉁. 정재 씨, 조익상 씨도 100점에 도전합니다. 과연 어떻게 답을 쓰셨을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자, 150점 도전자 세 분부터 확인하죠. 세 분 답이 나뉘었습니다. 팔자와 표정. 그러면은 퉁이라는 도움말 하나 더 보신 두 분 답 확인하죠? 두 분은 또 다른 답이에요. 핀잔. 처음에는 감이 안 왔는데 퉁에서 이제 퉁을 놓다 할 때 이제 핀잔을 줄 때 그렇게 하는 걸 들어본 것 같고요. 코가 이제 자존심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좀 창피를 당하거나 이런 뜻을 연상해서 써봤습니다. 자, 팔자, 표정, 핀잔 이렇게 나왔는데요. 도움말 하나 더 보죠. 뭐가 맞을지. 타박. 정답 확인하죠? 핀잔입니다. 먼저 핀잔의 정확한 뜻부터 짚어보면요. 맞대어놓고 언짢게 꾸짖거나 비꼬아 꾸짖는 일, 핀잔입니다. 자, 코를 떼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무안을 당하거나 핀잔을 맞는 것을 뜻하는 관용구입니다. 코를 떼다, 재밌는 말이지요. 그리고 걱정, 안심이 되지 않아 속을 태운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아랫사람의 잘못을 꾸짖음이라는 뜻의 걱정도 있는데요. 요즘 매일같이 귀가가 늦어서 부모님께 걱정을 들었다, 핀잔을 들었다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퉁. 못마땅하거나 시답지 않아서 불쑥하는 말이나 태도에 무뚝뚝한 기색이 있는 걸 퉁명스럽다라고 합니다. 핀잔 역시 무언가 못마땅하거나 시답지 않아 꾸짖는 거죠. 이 퉁은 이 두 가지 뜻을 포함한 말로 퉁명스러운 핀잔을 뜻합니다. 퉁을 놓다. 아까 정재 씨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봤을 때 가장 가까운 답, 바로 핀잔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단계에 진출하는 세 분이 가려졌네요. 정재 씨, 조익상 씨, 김순자 씨입니다. 20대 마지막에 좋은 추억 만들어준 우리말 겨루기에 고맙습니다. 아빠 오늘 많이 아쉬웠어. 아빠도 많이 아쉬웠어. 다음 회자부였던 다리는 아빠 거. 오늘의 시청자 문제 다음 중 맞는 말은 1번 막내동생, 2번 막내동생. 정답을 아시는 분은 오늘 밤 11시까지 우리말 기르기 누리집에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우리말 기르기 제3단계, 우리말 바르게 쓰기. 주어진 문장 속에서 올바른 낱말과 표준어 고르기, 그리고 띄어쓰기 등 우리말 바르게 쓰기. 3단계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어머니가 지어주시던 깡보리밥이 그립다, 꽁보리밥이 그립다. 자, 먼저 세 분 답부터 확인합니다. 모두 2번 꽁보리밥을 선택을 하셨는데요. 조익상 씨. 예, 꽁보리밥이 맞습니다. 깡이 아니라요? 예. 꽁이다? 깡은 아닙니다. 깡은 아니다? 예. 맞는지 확인해보죠. 그렇습니다. 꽁보리밥입니다. 보리쌀로만 지은 밥을 깡보리밥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깡보리밥이 아니라 꽁보리밥이 표준어입니다. 비가 오려는지 하늘이 꾸물꾸물하다, 꾸물꾸물하다. 어떻게 답을 쓰셨을까요? 김순자 씨와 조익상 씨는 꾸물꾸물, 그리고 청재 씨는 꾸물꾸물입니다. 날씨가 꾸물꾸물하답니다. 평소에 그렇게 쓰세요? 예. 꾸물꾸물하다는 사람 몸 동작을 꾸물꾸물, 너들이 움직일 때 꾸물꾸물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아, 뭔가 행동을 표현할 때 꾸물꾸물이다. 예. 자, 뭐가 맞을지 확인합니다. 1번 꾸물꾸물입니다.